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5절을 음성으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혜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욕망이란 우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태평 성대한 나라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나라도 견고하였습니다만 그의 만년에 많은 이방 처들의 유혹으로 여러 우상을 숭배한 연고로 그의 아들 나라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계속된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맹렬한 투기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금, 은, 동, 철의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더 사악하게 자기 욕망이란 우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 은, 동, 철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해도 더 사특하게 자기 욕망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어떠한 욕망도 우상이 됩니다. 내 남편, 아내, 자식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상이 됩니다. 내 직업이나 사업이나 취미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 욕망이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죄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란 우상 앞에 그들이 절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탐욕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이란 우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탐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버림을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보면 바음이라는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음은 제법 넓은 농지를 장만한 사람인데 항상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땅을. 그러던 어느 날 얼마간의 돈을 내면 갖고 싶은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한 걸음에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의 지주는 농부에게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만큼의 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조건 하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 지점에서 떠난 곳이나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당신이 걸어간 땅이 다 당신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짐승 박스를 들고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당하여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뛰고 또 뛰고 뛰고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땅을 더 차지해야지, 땅을 더 차지해야지. 그래서 쉬고 싶은 욕망도 버리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점심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점심 박스를 그냥 달랑허리에 찬 채 그대로 뛰었습니다. 증오가 되자 기진맥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높이 떠서 쬐는데 땀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더 뛰어야지. 그러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쳐가는데 빨리 이제는 돌아온 곳으로 가야 이제까지 뛴 땅이 자기 것이 됩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그는 해가 지기 전에 결점골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냈는데 그가 차지한 땅은 두 평도 안 되었습니다. 불과 두 평밖에 차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루 종일 뛴 결과에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저주받은 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이란 바로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마음의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고 생활의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큼 우리 인생을 좌절과 절망에 처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결혼한 가정도 남편이 사업이라는 욕망이 들어와서 탐욕이 들어오면 아내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사업한다고 뛰다가 가정도 파탄이 이르고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섬김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가치가 정연하게 서게 되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 전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아내 사례와 롯을 데리고 많은 재물과 종들을 다 정리정돈해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큰 기근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데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기근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데리고 아비 집인 롯을 데리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되 100% 순종하지 않고 50% 정도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에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탐욕과 함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쯤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가난이 다가왔습니다. 큰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주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운물은 다 마르고 풀은 다 마르고 짐승떼들은 굶어 죽고 종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내와 조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한 자기 탐욕을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이 도로 그를 축복해 주셨을 것인데 자기의 처자가 굶주리고 조카가 밥 달라고 우는 것에 마음이 가련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조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내와 조카의 삶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가로와 하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많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내도 바로왕에게 뺏기고 그는 좌절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처참한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만큼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으나 85세 하갈이란 첩을 취한 고로 다가온 그 마음의 갈등과 가정적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자기의 탐욕이냐 그 갈림길에 서서 그는 방황을 했는데
75세 아브라함이 사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미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 85살이 되니까 그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내 나이 85, 내 아내 75인데 과연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마음에 갈등이 들어왔을 때 사례가 그의 불을 지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라도 자기가 후손을 얻겠다는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손을 얻겠다는 탐욕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가온 고통과 괴로움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천년에 걸쳐 이삭과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피 흘리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솔로몬에게까지 기원전 시대에는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뒤부터는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을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후 이곳 중동 지역은 지구촌의 화약고가 되고 이삭의 자손 유대인과 그 첩의 자손 아랍 민족이 끝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을 시작으로 1956년, 1967년, 1973년 네 차례에 걸쳐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최근 지난 7월 13일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침공으로 전 세계를 다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육체의 정욕이라는 우상을 쫓아 하갈을 취했던 행동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중동 일대의 사망입니다. 매일같이 포탄 소리가 나고 전쟁 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뜨고 헬기가 뜨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고통이 지금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의 욕심이란 우상에 절을 한 결과로 다가온 고통이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자기 욕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거리를 만나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해주셔서 지팡이를 던질 터이니 지팡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툭 던지니까 지팡이가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네. 지팡이를 다시 던지겠습니다. 이번엔 지팡이를 던지니까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또 왜 실수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동쪽을 가리키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셨군.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동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에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욕망에 따라 살면 결국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위대한 헌신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위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뭐 헌신이라고 하니까 산기도를 열심히 한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다, 철야를 하겠다, 금식한다, 고행을 한다, 그래서 위대한 헌신을 한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자기 탐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탐욕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음이,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란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85세에 하갈이란 처를 취해서 오늘날까지 역사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나중에 그 마음속에 탐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엄청난 시련이요 충격인 것입니다. 자기 일생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이삭입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탐욕이란 우상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을 깨뜨려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몇 번 실패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단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니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이 아들을 버리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내가 이 아들을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희생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아들을 내놓아야 되겠다.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찾아갈 동안에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서 아들 데리고 도망을 칠까 싶은 생각이 났으나 아니다.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기어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칼로 썩어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할 때 자기의 우상을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모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의 우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보스턴시의 중류층 교회에서 부목사로 받으려는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뛸듯이 기뻐했었습니다.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지드슨 목사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드슨 목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외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전체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반쯤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망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되지 않으려고 이 저서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부목사로 월급이 약속되고 저택이 약속되고 편한 삶이 약속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안일한 자리를 물리치고 철통 같은 불교의 나라 버마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든지 한 사람을 전도하여 침례를 주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6년을 전도해서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과 질병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결국 저드슨의 이러한 헌신은 불교의 나라 버마에 5만 명이라는 크리스천을 탄생시키고 전 세계 기독교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선교의 불을 붙여놓았습니다. 위대한 헌신이란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의 파멸은 자기의 탐욕이라는 우상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한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광야에서 멸망당할 뻔한 때가 있었나니라. 바로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한 것을 기억하오니 이제 가서 아말렉을 멸망시켜라. 임금으로부터 백성 모두 짐승의 새끼까지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멸절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시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의기양양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그 아각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떼들 중에 살찌고 좋은 짐승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모두 다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아각왕을 살리고 짐승떼를 다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 중에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각을 살리고 짐승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말했습니다. 아, 짐승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잉태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욕심이라는 우상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 다음 우상이 그런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울을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퇴위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상에 절하는 것 몸서리치게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첫째 두 계명을 무시하고 결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대결하도록 기드온을 세워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으니까 무려 3만 2천명이 모여왔습니다. 3만 2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드온이 아말렉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로써 아말렉을 이기면 우리 힘으로 아말렉을 이겼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라. 3만 2천명 중에 2만 2천명은 두려워 떨고서 집으로 돌아가고 만 명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만 명도 너무 많다, 이 만 명을 모두 다 강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날은 뜨겁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만 명의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7,970명은 7,000이 아니지 9,000 자관 300명 내놓고는 모두 다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시냇물에 쳐박고 물을 마셨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고 기드온을 바라보고 손을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바꿔서 물을 마신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기의 갈급증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 무릎을 꾼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나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핥은 300명을 내가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욕망에 무릎을 꾼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갈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식간에 뛰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드온을 쳐다보고 물을 핥은 사람은
욕망의 무릎을 꿇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욕망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 속에 바꿔서 물을 마신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욕망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욕망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300명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 6절로 7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욕망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욕망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것입니다. 우상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는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불신앙인은 자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벌써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자기 탐욕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와 탓에 뱀 탓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탐욕 때문에 우상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란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는 삶의 가치를 뒤엎어 놓습니다. 생활의 방향을 엉뚱하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에 절하고 난 다음에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규정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앞에 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탐욕에 절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쉽지만은 탐욕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벨리알과 같이 하지 못합니다. 성전과 우상이 정각이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 안 돼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나요? 부귀영화 공명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우상의 재단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마음의 행복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섬기는 데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곳에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야 비로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결코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오요 잘못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행복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즐거움이 다가올 줄로 크게 착각한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탐욕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에 황소가 한 마리 와서 물을 마시는데 엄청나게 크거든. 그 개구리 애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저 황소만 좀 커질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내가 왜 황소가 못돼, 나도 커질 수 있지.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개구리가 자꾸 공기를 들어 마셨습니다. 배가 볼록해지면서 황소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 애들이 아직도 어림없어, 황소에 비교하면 어림도 없어,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해봐. 그러니까 뻥 크더니 배가 터져버렸습니다. 창자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개구리는 죽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황소처럼 크게 되려고 하다가 배 창자가 터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이솝 우화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이외에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뛰어넘으면 파멸해요. 북한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그 나라 국민들도 지금 먹여 살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원자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를 쏘아가지고서 온 세계를 요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황소 앞에서 개구리가 배불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불합화 앞에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되어보자. 국민들을 굶기고 굶주려 죽이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대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터지고 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행하면 결국엔 죽습니다. 결국 파멸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만큼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국력이 신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마누라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100명 좀 거느리면 용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1,000명이 뭡니까? 1,000명을 거느리고 온 이방 여자들을 거느리니까 이방 여자들이 와서 남편을 나이가 늙으니까 꿰었습니다. 정신이 좀 몽롱하고 치맥기가 들어오니까 남편을 꿰어가지고 온갖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정각을 짓고 우상에 절하고 그 결과로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냐. 개인적인 시련과 환란, 가정적인 풍파가 다가오고 왜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자꾸 질문합니다. 왜? 왜? 그러나 그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이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낱낱이 들추어내어 그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우상을 파괴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15년 동안 부정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성적인 탐욕의 노예로 살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모두 몰아내주신 주님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오 나의 구원이시여. 죄의 줄을 끊어버리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항상 탐욕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앞에 절해야 합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따라가야 비로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에 꽁꽁 숨어 있어서 오직 내 양심과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로 이 우상을 캐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불행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탓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삶의 장식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라는 탐욕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 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고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도 주시고 영생도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도 우리 자신의 욕심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황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황금이란 바로 우리의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쾌락도 부모도 형제도 친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끌고 하나님보다도 그를 더 따라가 살도록 하는 그 유혹이 바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도 가나안 땅에서 아내와 조카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처참한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후손이 중요하고 후사가 필요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탐욕으로 첩을 구해서 후사를 얻는 행위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십시오. CNN 뉴스나 우리 한국의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 전투가 온 중동에 전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가 지금도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 간의 비참한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절망을 쫓아내려면 내 마음속에 우상부터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난 다음 왜 똥파리가 자였냐, 왜 구더기가 득실거리냐, 왜 냄새가 나느냐,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우상을 치우기 전에는 이 세상에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불평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우뚝하게 서시면 모든 시험, 환난,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보좌를 점령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까? 하나님과 나의 탐욕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이 무엇이든간 우상이 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우상을 깨뜨리고 나의 마음의 재단에 내 자신을 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탐욕의 대상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얹어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탐욕의 대상을 모두 다 오늘 재단에 얹어놓고 불로 태워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